우리가 이게 시간이라고 하는 건 특히 방송한 사람들은 시간이 정확해야지. 옛날 그 방송에 실수한 사람들 많잖아. 응? 뭐 잠자다가 그냥 그거 다 이 매봉산이거든, 이 매봉산. 뭐 아주 그 참 요새 그 시대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지. 우정이는 오늘 점수 받기 틀렸는데. 선생님, 아까부터 네? 10분 동안 기다리게 됐어요. 그래요? 응.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지? 뭐야? 형님! 야! 몇 시야, 지금? 지금 11시 15분. 지난주에 아주 이뻤는데, 오늘 아침이 미운데? 형님, 바짝 차려. 거기 와서 또 사람들도 많이 만날 거니까 예. 만나는 분들 공손하게 대하고 예. 어? 예의 바르게 예. 형님 거기 예의 바르신 분들 몇 명 안 돼요? 어? 그래? 별로 아니야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게 돼 있어요. 고운 말씀을 거의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. 아니 안 돼. 그래도 우리가 고쳐야지 그런 거는. 저희 확실하면 오늘 좀 고쳐주세요. 아, 그럼 나 오늘 또 잡으신 사람 있으면 나 혼만이 낼 거야. 제가 진짜 불보듯 빠는 저 가면 저 완전 욕바지 아시죠? 욕바지. 욕바지? 저한테 다 풀어요. 그 사람들이. 풀어? 욕을 저한테 다 한다니까요. 제가 제일 만만하거든요. 아니 다 담아둬. 아주 교정을 내가 싹 해버릴 테니까. 진짜죠? 그럼 오늘 확실하게 좀 혼 좀 내주세요. 아, 혼내지. 그거 나한테 슬그머니 이게 뒷등을 하라고. 특히 그 영남형. 누구? 좀 영남형도 꼭 좀. 네. 조영남이? 네. 그럼 걱정 마. 그러면 나 딱 만나면 두루두루 터져. 진짜죠? 응, 그럼. 진짜죠? 가시죠. 그 여면 바로 예. 가자. 경규 형하고는 원래 안면이 있어요? 이경규? 예. 그럼 그 내 후배들 중에 지금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이상병 얘기를 내가 가끔 하지만 그 다음에 아마 제일 선배 될 거라고 하네. 그렇구나. 그러고 나하고 그 뭐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영화도 했고. 아 맞다. 그 이경규라는 사람이 네. 현장에 나보다 먼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나를 보내고야 갔어. 아, 이경규 형이요? 그렇지. 그 밑에 후배들도 배워야 된다. 아, 진짜 배워야죠. 그런 생각을 했지. 조영남 형님은 오늘 가면은 좀 어떨 것 같으세요? 조영남이? 네. 아니, 그 착한 친구야. 원래 그 황해도 우리 고향 사람이야, 그 사람이. 아, 황해도? 황해도야. 내가 황해도 사람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네. 마음이 우선 여려요. 아, 예. 이쪽. 이쪽입니다. 아, 여기 공기 좋네요, 여기. 예. 형님. 자리도 아주 제일 좋은 데 잡았다. 근데 아무도 안 왔는데요? 어? 아무도 안 왔네. 곧 들어와서 쉬지, 뭐. 아이고, 좋다. 좋다. 운전하고 와서 힘들지 않아? 아, 전혀 아닙니다. 형님, 얘기에 제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.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. 솔직히 저 운전하셔서 좀 불안하셨죠? 그 앞에 타는 게 사실은 뭐 그 안전상으로 봐서는 그 위험한 거야. 아, 그래요? 앞자리가. 그러면은 다음에 형님이 운전하실래요? 정말 내가 운전해? 하세요. 아, 전 타보고 싶어요. 아유, 다음에 할게. 진짜죠? 야, 내가 그래도 내 이게 참 특종 운전이 면허가 있어. 이거. 특종 운전 면허요? 나 이게 내 네. 면허증을 또 못 봐가지고 말이야. 아니, 그, 이거 안 가면 안 나오네. 지갑에 돈 되게 많은데요? 어디? 여기 돈 진짜 많아요. 아니야, 돈 안 가. 다 돈이에요. 이게 돈이, 돈 이렇게. 아, 저 좀 주세요. 아, 저 좀 주세요, 이거. 야, 너무 왜 거기 이게 되게 많이. 전부 1,000원짜리야. 아이, 무슨 소리야. 5만원짜리 주셨는데. 아유, 진짜. 야, 5만원짜리 들어가지 않아, 이 지갑. 갑자기 지갑 왜 넣으시는 거예요? 에이, 됐어, 됐어. 선생님 먼저 아까
아까 떨어지는 것 같은데 좀 이거 아닌 것 같은데. 그럼 빨리 가야 되는데. 손 선생님은 항상 먼저 일찍 오시는데. 그럼 왜 빨리 오든지. 아 참나 이거 미치겠네. 참나 이 나를 돌아봐는 내 후배로 다 바꿔야겠어. 너무 부담스러워. 아니 무슨 참나 정말. 아 연희 가자. 너 이게 뭔 줄 아냐? 송 선생님 이게 뭐 식당 아닙니까? 너 어떻게 알아? 식당 TV에서 봤죠? TV에서 봤냐? 네. 너 생각이 보고 뭐 생각나는 게 없었어? 응? 아, 형님도 그렇게 드시면 깜짝 놀랐죠. 형님도 그렇게 드시면 안 된다 이런 생각. 이게 하면 난 이걸 네? 쳐서 산산조각나게 만들 것 같아. 저는 산 자체가 형님 가격이 없지 않습니까? 저는 어우 나 깜짝 놀랐어요. 이 송 선생님이요. 형님은 카메라 앞하고 카메라 뒤가 똑같잖아요. 근데 송 선생님 조금 달라요. 그러신가 봐. 네, 카메라 앞에 하고 그 다른 모습이 있어요. 지킬앤 하이드 같은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어요. 그런가 봐. 네, 그걸 찾아내야 돼요. 조호정이가 빨리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발견하는 순간 조호정이는 깜짝 놀랄 거예요. 나는 너무 깜짝 놀란 게 그건 저 인정해줘야 돼. 예? 우정이한테 존댓말로 처음에 하는 거 와 대단하시더라. 완성된 인격체야. 뒤에서 딱 들었어. 네,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아니야. 비 오니까 잠깐만. 진짜. 밥 먹었니? 밥 먹었니? 아침 조금 먹고 이제. 점심 라디오 끝나고. 못 먹었지 선생님. 예. 생방 아니 거짓말을 오늘 죽였어. 차에 계세요? 지금 나오시잖아? 네. 아 지금? 바로 나오셔? 기다리고 계십니다. 누구? 형님 나오셔야겠는데? 송사방 계신데? 가만있자. 아니 선생님 왜 이렇게 일찍 오셨대? 좀 이게 송혜 선생님 계신데 좀 불량스럽지 않아요? 괜찮죠? 그죠? 계신다. 저 오십니다. 내가 얘기 분명히 했지. 예, 예. 저 오십니다. 아유, 선생님! 야! 아이고! 야, 이거 이런. 야. 야, 건강하지? 예, 예. 이래.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어요, 화개장터. 아유, 여기도 많이 듣고. 지금 저기 그게 조금 약간 뭐가? 시간이 너무 늦게 오셨어요. 뭐 이 시간 약속? 시간이 이 시간이야 약속이? 원래 몇 시였나요? 저희 한참 전에 왔거든요. 예? 30분 전에 왔어요.
네가 잘못이야, 그건. 아니, 잠깐만. 형님. 네가 왜 일찍 왔어? 네가 임마. 아니, 미리미리 와 있는 걸 좋아하세요, 선생님께서. 미리? 그런데 저, 저도 늦었어요, 근데. 왜 불만이야, 그럼? 저는 괜찮은데. 저야 뭐 한 시간 늦으셔도 저는 괜찮죠. 근데 이제 형님이 시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. 선배님, 믿기고 네가. 아니야. 아, 전 진짜 아니고요. 저는 정말. 그냥 저는 괜찮아요. 왜 이렇게. 저 눈치도 없어, 나 전화해가지고. 아, 아. 네가 전화... 난 전화했어야지. 아, 예. 제가. 네가 지금 타이밍 맞췄어야 돼. 제가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. 네가 너무 빨리 모시고 온 거야. 네가 생각이 짧은 정도가 아니야. 너는 생각을 안 하는 거지 뭐요. 얼떨떨해서. 네. 네. 야단 많이 맞아서 화풀이하는 것 같아. 아우, 네. 늦게 온 거에 대해서는 정말. 네. 잘못했습니다. 아니야, 아, 뭐 네. 잘못하는 거. 아니 한두 번인가 뭐 그게. 아니 한두 번인가 뭐 그게. 신경 쓰면 모를 거야. 아니세요? 응? 얼마나 아니, 급하면 맨발로 왔겠냐. 아, 진짜 양말도 못 신고. 양말도 못 신고. 예. 아짜짜. 아, 그러면서 얘가 복장이 내가 선배님 앞에서 불량스럽지 않냐. 이걸 전공하더라고요. 지는 맨발로 오고. 나 맨발인 줄 알았어요.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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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아침에, 형님, 부작딱 형을 모시겠다는 생각에 양말도 모시고 나왔는데. 오늘 영남이는 정장한 거야, 예? 정장. 이건 정장이지. 정장이야, 정장. 이게요? 아, 50도 안 왔네. 야! 누가 왔어? 온다. 왔다, 왔다. 야. 형님, 인간도 아니야, 인간들은 지금. 어서 오세요, 선생님. 다 오셨어? 아, 그러냐. 네. 아, 송혜 선생님. 어, 아, 여기 오셨어. 한 시간 전에 오셨어. 진짜요? 예, 화가 엄청났어요. 아우, 선생님. 아이고, 그냥 난 제일 먼저 와서 기다릴 줄 알았더니 지금 왔다. 아니, 박명수가. 라디오가 있어갖고요, 생방이. 어, 어, 그랬구나. 저는 절대 시간 안 늦어요. 네. 명수가 원인 제공이야. 예. 네. 오시느라고 수고했어. 오빠 왜 그래? 왜 기분이 안 좋아? 늦게 와서 야단 맞았어, 지금. 한참 야단 맞았어. 누가 왜 야단 맞아? 오빠가? 방금 무릎 꿇게 됐어. 근데 다행이야. 우리보다 응? 더 늦어서. 다행이야. 제가 예. 네. 네. 아. 자, 그럼 나돌배 본격적으로 추석 대잔치 시작하겠습니다. 나를 돌아봐. 예. 아. 자, 그러면 제가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오늘 나를 돌아봐에 이제 새 커플로 투입이 이제 된 우리 송혜 네. 형님, 혜영 우리 형님의 신고식이 있겠습니다. 아. 89세로 제일 어르신이지만 저희가 나돌에 들어온 순으로는 가장 막내니까. 막내시네, 막내. 예, 신고식을 좀 하셔야 되는데. 미치해. 예? 미치해. 이게 첫 순서인데요. 제가 준비한 건데. 아니, 뭐, 신고식 예. 하나만 한다 봐서 아는데, 뭘 또 신고식을 해. 그래도 그러니까. 어떻게 민사라도 한 말씀. 아니, 그건 뭐, 어제. 예. 아니, 어졌습니까? 나를 돌아봐. 뭐, 격이 두지 말고 그냥 보세요. 뭐, 신고 하나만 하 그냥 제가 접니다. 예, 잘 부탁합니다. 예. 자, 그럼 이제 저희 본격적으로 추석 대잔치, 나돌배 추석 대잔치 좀 들어가겠습니다. 들어가야 되는데요. 저희가 우승 상품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그렇지, 그거 뭐 줘야지. 명절인데. 추석 전통 요리 우승 상품. 홀치 팀은 딱밥 맞기. 예, 나머지 팀한테 딱밥 맞기. 저희가 첫 번째 놀이 한번 가볼 텐데요, 수민우님. 추석하면 할 수 있는 놀이, 정말 역동적인 놀이 뭐 있을까요? 추석 때 윷놀이. 네. 윷놀이죠.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놀이를 윷놀이로 준비를 했습니다. 아, 윷놀이. 윷놀이 상품은 바로 아까 보신 산삼입니다. 산삼. 이긴 팀에게 산삼이 돌아갑니다. 윷놀이. 예. 자, 그러면 요 윷놀이 하시기 전에 말 옮길 때 팀 부호가 있어야 되니까 팀 이름 하나씩 정하세요. 뭐? 예? 저기 형님 좀 참여를 해주세요. 송혜 형님도 오셨는데 이렇게 자꾸 아웃사이더로 계실 거예요? 예? 지금 나가고 싶으시죠? 야, 빨리 나가봐라. 또 잡아올 거니까 또 연습하려고. 지금 나가고 싶으신 거 아는데 지금 좀 참으셔야 돼요. 아니 네. 이 친구가 네. 윷놀이를 평생 한 번도 안 해봤대요. 네. 얘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네.
내가 심각하게 물어봤어. 진짜 한 번도 안 해. 진짜 한 번도 안 해봤대. 윷놀이를요? 어. 경기 형 윷놀이 안 해보셨어요? 왜요? 한국 사람이? 민성도를 별로 안 좋아해. 아, 그건 또 어딨어요. 네. 그거 굉장히 축하해야 돼. 생전 처음 윷놀이 하는 사람. 이 경기. 생전 처음 하시는 경기 형 던지세요. 자, 갑니다. 이야. 개네요, 개. 개니까. 우리 자, 우리 승훈. 명수미. 자, 걸. 걸 아니에요? 걸쳐 있잖아. 걸이야, 걸. 걸. 아, 이게 낙이에요? 아, 하나가 나갔잖아. 걸쳐 이거 살짝 걸쳐 있는데 이거 어떻게 판단이 되나요? 네가 판단해. 세. 세. 아, 이건 낙이 안 걸쳐 있는 건 괜찮아. 걸쳤기 때문에. 걸쳤잖아. 이거는 인정합니다. 인정, 인정. 예, 인정합니다. 걸. 걸 가시고요. 야, 이 주지 너무 크다. 그죠? 예. 휘. 오. 오. 아유, 걸. 걸입니다. 어? 걸 잡았어. 잡았어요. 잡았어. 걸 잡았어. 아, 잡으면 어떡해요. 아이, 못 간절하지. 아니, 이게... 저 막내로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바로 잡으시면. 1등 하면 뭘 잡아요? 산삼이요? 산삼. 같은 급이에요? 아, 기억을 못해. 산삼. 산삼, 산삼. 해본 얘기해, 지금. 자, 아유. 자, 다시 한 번. 에이. 던지세요. 헤이. 오! 뭐야 이거? 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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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. 개다, 개. 개 잡았어요, 개, 또 잡았어요. 아, 잡았어. 또 잡았어, 또 잡았어. 왜 그러고 있어? 예? 또 잡았어, 또 잡았어. 또 잡았어. 이걸 이렇게 잡는 거죠? 잡지, 그럼. 잡지. 이거 날 잡는 거야? 예. 한번 돌려주세요. 한번 더 하셔야 돼. 날 잡는 거. 지금 날 잡는 거. 자, 갑니다. 오. 개. 좋은데요? 야, 도야? 아, 도를 엎어. 엎어요? 아, 이렇게요? 엎어. 아, 엎었습니다. 그럼 우리가 엎었어. 저기. 또 죄송한데 좀 일어나서 좀 활기차게 뭐 하면 안 돼요? 네. 명절에 전통놀이 하시는데 아니, 다 앉아 계시고 이렇게 활기차게 하면 안 돼요? 명절에 좀 해주세요. 힘이 없다니까. 아니, 명절인데 이렇게 서로 야, 이제 활기차게 해야 되는데 다들 연세가 너무 있어가지고 너무 편안해. 자, 언니입니다. 우와. 잡았어. 네? 잡았어. 걸, 걸, 어? 잡았어. 잡았어. 잡혔다. 걸 잡았어. 잡았어. 아, 이 종류가 우리가 잡았어. 두 개를 다 잡나요? 그렇지. 그럼 야, 뭐, 한 이거 한 개만. 내가 한 번 더 해야 돼. 내가 또 한 번 더 해야 돼. 잡았으니까 한 번 더 해야 돼. 내가. 또 해야 되는 거야? 두 개 다 잡히는 거예요? 그럼 다 잡혀. 다 잡혀. 그러면 한 번씩 하는. 아니야, 잡았으니까. 그러니까 한 번밖에 안 한 거 아니야? 가만히 있어, 얼마 너 가만히 있어. 아, 물어도 못 봐요? 한 번밖에 안 하냐고. 잡으면 한 번 더 하셔야지. 잡으면 한 번 더. 한 번 하면 한 번은 끝나는 거야. 잡았으니까 한다고 몇 번이나 얘기해. 왜 이러세요? 잘 던지세요. 잡으면 한 번 더 할 거야. 던지세요. 일어나고. 저 갈 길이 멀어요. 저 빨리 가야 돼요, 여기. 이거 오늘. 맛있어, 너. 아니, 진짜. 먹었어. 자, 또 하는 거야. 아니, 한 번 더. 출발. 자. 출발, 출발. 예, 예, 예. 걸, 걸, 걸. 도망가. 도망가요? 하나, 둘, 여기요. 그 걸로 가. 일로 볼까요? 일로 우리 우리. 도, 개, 걸. 예. 아니야. 아. 죄송한데 좀 활기차게 해야지. 이거를 이렇게 던지지 마시고 이렇게 돌리셔야지. 그렇죠. 이렇게. 아, 이거는 낙이 나갔어. 예, 이거 나갔어. 낙 다시 하는 거야? 그럼 돈 네. 내기도 아니고 이렇게. 가운데로 해야 돼. 어찌 안 나갔지? 개. 출발, 개. 출발. 개. 개는 뭐야? 개는 뭐야? 개는 두 칸, 두 칸. 개가 두 칸 가니까 안 돼요. 형님, 도개 걸륜 뭐? 아, 됐어요. 아니, 뭐가 돼요? 아니, 이래서 안 나게. 나게다! 나갔어, 이 안에 던지셔야죠, 이 안에. 없어, 없어. 아이고. 한번 다시 해. 뭐야, 아예 안 돼, 뭐야. 야, 한번 돼. 뭐라고? 뭐야. 할 때만 때려요. 야, 명수야, 이리 와. 아이고, 내가. 동네 북이요? 선생님, 일어나서 하시고 그냥 하시고. 할 때만 때리고 말이야. 어떻게 아, 모른다고 했잖아, 저, 눈놀이가. 아니, 저 따로 찍어서 저 편집해. 이게 안 돼서 이거 자꾸 때리고 그래. 몰래 카메라를 한번 만들어보자고, 너하고 나하고. 몰래 카메라를요? 어. 누굴 소개해? 송혜 선생님을. 그러면 네가 나한테 개겨. 서서히 개기면서 송 선생님 표정을 찍는 거야. 아, 그쵸. 일어나서 하실 거냐고. 할 때만 때리고 말이야. 어떻게 어디다 던져, 잠깐. 아, 모른다고 했잖아. 저 눈놀이를. 아니, 저 따로 찍어서 저 편집해. 이게 안 돼서 이 자꾸 때리고 그랬어. 그걸 자꾸 사람 때리고 그러니까. 저 싸우는 건 좋은데 나가시면 안 됩니다. 어? 아, 나가고 안 나가고 찍어. 저 송혜수님 계신데 자꾸 잘 때려. 왜 자꾸 만나? 왜 때리고. 왜 때리고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
남준이냐? 선생님 계신데 이거. 한두 번 맞았냐? 왜 그래? 한두 한두 번 맞았냐? 왜 그래? 한두 여섯 달. 형, 내 눈들이 하나도 안 좋아, 내가! 야, 왜 그래? 아니, 형, 너무 하시면 아니, 어른한테 이렇게 부르시는 거야. 어른인 건! 야, 선생님 계신데 왜 그래? 아니, 근데. 아, 턱대니까 그냥! 아유, 참아! 아, 왜? 아싸, 아싸. 그러세요. 왜 그래? 오빠, 왜 때리고 그래? 이리와. 아니, 내. 실패잖아! 내가 좀. 아니, 내가 저놈이. 근데. 선생님. 이리 와봐, 이리 와. 정신도. 어떻게 인간 욕을. 아니, 모르니 처음에 때잖아. 뭘 자꾸. 이게 이제 어떻게 안 돼? 이게 이제 나갔다. 안 된다고. 저. 예. 예? 자, 다시. 아무 자, 장난을 받고 그러냐. 들어오세요, 이제. 윷놀이. 지금. 아, 윷놀이 다시. 니가 안 해. 나. 아, 왜 그러세요, 또. 저 안고. 내 양말 어떻게 했어? 안 해. 안 해. 안 해. 본인들 이름을. 아니, 그렇게 선물 차고. 갖고 와. 아니 그게 안해 아, 선물을 왜 갖고 와요? 아니, 선생님 다 지금 안해 안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마디만 들어오는데 이렇게 선물 갖고 와. 아유. 자 그러면은 다음 게임으로 저희가 넘어가겠습니다. 다음 게임으로 저희가 야, 무슨 다른 게임을 해? 한 게임 하기 뭐가 있다고? 아니, 해야죠. 야, 다음 딴 게임. 선물도 다 갖고 예, 와. 어디 갔어요? 그냥 형님 해영이 드리고 다음 게임을 저희 좀 할게요. 선생님 이거 시킨 대로 해. 앉아! 이렇게 말 안 들어요. 아니 형. 다음 선물 갖고 와. 예. 아니 이거 지금 드시지 마요. 진짜 드시면 안 돼. 진짜인지 궁금하셔. 진짜인지 확인하세요. 진짜입니다고. 형님 지금 그냥 다 드세요. 안 돼. 당황하시더라고요. 송혜 선생님이 당황했어요. 했는데 지킬은 하이드. 그 얼굴을 두 얼굴 중에 한 얼굴을 뽑아내려고 했는데 야 안 나오시대. 진짜 유접이라고. 형님 지금 그냥 야, 드세요. 안 돼. 예? 지금 자리 진짜인지 확인해야겠어. 형 이거 빨리 뒤에 숨기고 진짜인지 네, 확인 갖고 해봐야 돼요. 아 진짜야. 아니 이거 먹어보지 않고는 모를. 아 이거 뭐야? 아 진짜야. 아니 이거 먹어보지 않고는 모를. 아 이거 뭐야? 아이고 아무리 방송이라서 가짜라고 하겠어. 아이고 그럼 말도 안 되지. 안 되지. 아니 뭐 하시는 겁니까? 야, 냉장고에 좀 잠깐 넣어놔 이거. 냉장고에 넣었다가 네. 저 냉장고 넣고 와. 아 진짜. 자 이게 뭘 우리가 배운 얘기입니까? 이렇게 쌈박질이나 하시고. 아 모자 좀 쓰세요 좀. 일어나세요. 이거 먹어봐야 돼. 저 냉장고 넣었다가 야, 명수야. 잊어버리지 예, 말고. 가져봐. 갖다 놓으시고요. 야 심야. 아니 근데 내가 이거 금전에 무슨 예? 무슨 애군이 껴서 이렇게 복잡복을 보고 하잖아. 아니 제가 아까 좀 혼내주라고 하셨는데 왜 안 혼내주세요. 아니 그 혼낼만 해야지 다 달아. 딴 선물 있다며. 딴 선물 갖고 와. 딴 선물 있으면 딴 게임 가시죠. 나는 어느 정도인가 하고 와서 봤더니 예. 엉망진창이야. 예, 예, 예. 정말 그렇습니다. 엉망진창이야.